사람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육체의 감각으로 살아가지만 가끔 잠재된 초감각들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하지 말까 망설이다 그 느낌을 무시한 채 내린 결정에 후회한 경험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초감각적 현상입니다. 특히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이런 초감각적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명상이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리거나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스치는 듯한 경험은 영적 감각이 깨어난 사람에게 간혹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느끼고 영적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청각이나 후각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에너지체나 영적 존재의 형체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감각이 아닌 초감각적 현상입니다. 하지만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런 영적 감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수준과 상관없이 영적 감각은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간혹 욕망이나 애고가 강한 사람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면서 깨어난 영적 감각들 때문에 매우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애고에 기반해서 해석하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정도로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로 저와 상담을 한 그녀 또한 매우 민감한 초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는 손님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느껴지고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한 사람에게는 검은 기운이 보인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상대방의 아픈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등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든 상태입니다. 그녀가 겪는 현상은 인간의 에테르체나 아스트랄체의 정보에 연결되거나 그 진동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남자친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귀는 남자는 유명 가수인데 그 가수의 콘서트에서 그에게 직접 선물을 전해주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처음 만난 순간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의 눈빛에서 느꼈는데 그 이후 개인적으로 둘은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DJ로 진행을 맡고 있는 그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와 곧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신의 느낌이 확실하지만 저에게 확인을 받고 싶다며 그녀는 제게 묻습니다. 저는 차라리 내가 아닌 그에게 직접 가서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제 제안을 싫다고 합니다. 자신이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사람들의 에너지 상태나 감정들이 외적인 모습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점점 자신의 느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처럼 영적 감각이 깨어나 여러 초감각적 현상을 겪는 과정에서 개인의 애고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영적 세계에 대한 잘못된 주관적 해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자신만의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혼들의 길 안내를 하는 영적 존재들이
동서양이 다를 수 없지만 한국 사람에게 저승사자는 검은 도포에 갓을 쓴 모습으로 보이고 서양인에게는 금발에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이 관념적으로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 육체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보이거나 들린다면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막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어떤 의미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각 영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그 느낌은 주관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전제하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영적 현상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영적 세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진짜로 여기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빠져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의 분신인 신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영적 감각을 키운다면 영적 감수성은 현실의 삶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적 세계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보려면 신성의 빛이 깨어나야 합니다.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물질계는 결과의 세계이며 당신의 의식은 그 결과를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신성의 빛을 깨우고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면 신성의 파동과 조율이 되면서 영적 감수성이 커지게 되고 원인의 세계에서 긍정의 빛으로 자신이 원하는 현상을 물질계에서 창조하게 됩니다. 내면의 신성의 빛이 깨어날 때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